챙겨보는 슬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추석 연휴 있었죠? 그때 연휴 때그 나훈아 씨 컴백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완전히 센세이셔널 했죠. 우리 사회에 정치적 정치권에서도 술렁거릴 정도로 거침없이 내뱉는 그 말, 그리고 뭐 세련되고 여전히 세련되고 젊은 모습의 무대 매너. 그리고 가장 제가 참 좋았던 건, 목소리가 연세를 드실수록 점점 더 맑아지고 청아해지고 좀더 고와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신곡 중에 하나, 테스 형이 참 듣기도 좋고 편안하게 곰곰이 반복해서 들으면 생각할 거리도 주고, 오랜만에 내놓은 신곡이다 보니까 그 테스 형이 이제 하나의 그뭐 고유대명사가 돼갖고, 고유명사가 돼갖고, 테스 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방송이나 뭐 이런 저런 것에서 테스 형을 그 패러디한, 또 테스 형을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 거기서 말하는 테스 형은 아시겠지만 다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그 노래를 제가 그냥 간간이 듣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나훈아 씨 정도의 그 이제 80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뭐못 누릴 거 없이 다 누려봤던 분이 이제 연세를 들어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연장자, 이 사회의 연장자, 우리가 말하는 노인이 돼가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과연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던져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저도 뭐 철학과가 아니고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훈아 씨가 어떤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에 이렇게 접점이 되어서, 그냥 장난 삼아 소크라테스였는데 테스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드리고, 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또 접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나훈아 씨가 연예인은 연예인인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의 철학자라고 말되어 이렇게 칭송되고 있죠. 이분은 그 기원전 BC 470년에 태어나서, 469년에 태어나, 469년 70년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기원전 399년에 사망했습니다. 약 71세를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 뭐 수명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오고 장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 BC 399년, 즉 소크라테스가 사망했을 때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조선 시대였어요. 예, 고조선. 고조선이 BC 108년에 망하거든요. 2300몇 년에 만들어져갖고,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기 약한 3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예. 이 삼국시대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분이니까,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면, 야, 저는 사실 뭐 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지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참 이게 공부라는 게참 오묘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학문에 있어서 이 정점, 이 위에는 철학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쓴 책도 보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결국은 이 철학이, 왜 자꾸 철학 하는지를 알게 돼요. 저처럼 철학 싫어하고 막 수학 싫어하는 사람이, 사회과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수학과 철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과 철학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본인이 직접 쓴건 하나도 없어요. 본인 직접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소크라테스를 전하는 것은 그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플라톤이 다 남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소크라틱 프로블럼, 즉 소크라테스의 문제라는 그런 텀이 생겼어요. 단어가 그게 뭐냐면 그 플라톤이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적어서 남기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진짜 했던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고 확실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플라톤의 생각이 소크라테스를 빌어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느 게 소크라테스 건지 어느 게 플라톤 건지 클리어 컷이 없어요. 예, 플라톤이 적다 보니까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이 후대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소크라테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럼 철학을 했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이렇게 대화법, 문답법, 반어법.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교수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름,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순, 상대방의 논리가 갖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많이 모르는 것도 들키지 않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면 제가 논리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좀 유치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강한 논리력을 가진 접근 방법을 내재하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했던 분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흔히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이 소크라테스 이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가의 사회의 그냥 조직의 한 일부분이었어요. 마치 무슨 자동차의 부품 같은 능동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주어진 대로 부분일 뿐이었어요. 파트. 구성원 정도. 그러나 이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철학자, 철학자라는 말이 생각한다는 사람이죠. 이 인간 개개인의 사고력의 중요성, 생각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뭐 그 사회에서 결국은 반사회자로서 이렇게 낙인이 돼서 결국은 독약을 마셨지만 사회를 깨어나게 한 거죠. 이 인간 자체를.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반어를 주고받고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스스로 성찰을 하고 되뇌이면서 내 스스로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고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엄청난 그 위대한 업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 접근을 갖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는 걸 보고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 제자인 플라톤은 당연히 스승과는 조금 다른 반대급부적인 철학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플라톤의 이데아인데요. 그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 그 자체로 좋은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나, 우리 모두의 그냥 피상적인 모습은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함이 있다라고 이데아를 정의하고 그것을 동굴 속의 그림자 여러분 한번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동굴 속의 그림자를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크라테스로 생각하면 결국 이 소크라테스는 보편주의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보편성 속에서 인간이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자신을 보편성 속에서의 나 스스로의 자신을 깨우치고 나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소크라테스가 그 독약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든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든 그 판정 잘못된 판정에서도 본인 스스로 판정이 그릇되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그 법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그에 따라 독약을 마시는 그런 보편적인 철학적 보편성이 내재된 철학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보편성을 내세운 그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보편성과 그 개인, 독특함, 상이함, 다름, 이것에 대한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보다 중요한 인간 본연의 인간성, 보다 중요한 인간의 사랑, 인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 깨우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헤겔의 소크라테스적 관점, 을 비추어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존재했던 자연 철학에 비해서 그 후에 소크라테스가 시작했던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관점, 인생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태도나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나오나라는 가수가 나오나라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아마 소크라테스와 그 접점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평생 남다른, 남과는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분조차도 이 70을 넘어 이제 80을 바라보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충분히 관절을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결국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좋고 특이하고 튀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함께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가사에서도 뭐 그런 느낌이 좀 오죠. 예, 그 삶이 왜 이래? 뭐 거기는 어때? 예, 뭐 아버님 속에 그 아버님 그 묘소 옆에 이렇게 피어난 꽃들도 참 그래.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가사들을 보면 저는 그 가사들을 보면서 참 그 일반 결국은 이 인생 무상이라고 하나요? 그 뭐 그냥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 인생 무상이겠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삶이 크고 작음, 더 가짐, 덜 가짐의 차이는 비로소 있을지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결국 보편적으로 함께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나훈아 씨의 신곡인 테스형을 이렇게 통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